Times. 네, 코리 웡 시그니처입니다. 네, 요즘 제일 잘 나가고 오른손이 아주 일을 열심히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있는 코리 웡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른손이 일을 진짜 많이 하죠. 네, 그죠? 남도 한 번 칠 때 한 10번씩 쳐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게 이렇게 해서 만 원을 버는 사람과 100원씩 한 번에 거의 뭐 10원 달이야. 야, 뭐 10원 달이야. 이거 오른손보다 이거, 얼굴이 더 열려. 아니, 그러니까 표정도 이거야. 한 곡을 치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요렇게 해서 돈 버는데 이 친구는 뭐 코리오, 계속 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코리오 진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죠. 네. 열심히 일하고 효율이 없죠. 가성비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인우형이 말하는 인우형이야말로 이제 작업자로서 최대 효과 최대 효율을 네, 그렇죠. 이제 하시는 분인데 인우형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친구죠. 그렇죠. 아, 뭘 저렇게 많이 움직여. 적당히 하지. 그런 느낌이네요. 네. 네, 하지만 뭐 네. 그렇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접근을 통해서 대가가 되었죠. 네. 원래 여러분 이따가 다 농담입니다. 네. 원래 편하기만 하면 대가가 될 수 네, 없어요. 네, 본인이 스스로 불편을 자처해야지. 그림으로 따지면 전묘법이죠. 전묘법 맞아요. 그러게. 그죠. 아 그러네요. 그 보통 이제 블루스 하시는 분들이 그 수묵화 있잖아요. 예, 그냥 대충. 산 막 네. 물 막 이런 거. 근데 전표법 이걸 야 그렇네요. 돋보기로 그리는 그림. 네. 아, 선생님 아주 적절한 아 적절한 표현이었습니다. 네네. 전표법. 네. 네, 그래서 코리 웡 시그니처 저희가 예전에 했었는데 가격이 네? 또 좀 올랐어요. 이게 리미티드 에디션인 것도 있고 저희가 그때 사실 했었던 게 코리 웡 스트랫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네. 지금 벌써 거의 3년. 아이고. 꽤 됐네요. 네, 횟수로는 3년, 만으로는 하지 않았어? 그렇죠. 작년에 하지 않았어? 그게 2021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횟수로는 4년 그리고 만으로도 이미 2년 반 아니죠.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점수를 굉장히 잘 받았었던 네네네. 게 저희가 그냥 기본적인 그런 그 코리옹의 4단톤 있잖아요. 이게 네네네네. 정말 재밌는 게 그 4단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스위치. 그죠. 이걸 떼면 4단으로 그냥 가는 네. 거예요. 스위치를 눌러버리면은 네. 그냥 어느 단수에 있던 4단으로 워프를 시켜버리는. 그러니까 무조건 리듬을 치겠다. 네. 못 죽어도 리듬을 치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점을 찍겠다. 네, 그 점을 찍으러 가겠다. 와, 뭐 딴 걸 하다가도 점 이러고 그냥 찍어 바로. 네. 맞아.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코리옹의 시그니처였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 점수가 84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4단 이외에도 사실 나머지가 다 좋았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거 리듬톤 하나 가지고 절대 나올 수 없는 점수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그 사운드들도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코리 웡 시그니처는 상당히 저희가 좋은 평가를 내렸었고 코리 웡의 팬이 아니라 그냥 리듬 플레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리듬 플레이에 기본적으로 최적화되어 있는 기타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뭐 리드 솔로 치셔도 돼요? 아, 그럼요. 나머지도 다 좋습니다. 네. 그때 선생님은 이제 블루레어 이렇게 주셨는데 왜 이렇게 주셨냐면 사파이어 블루 트랜스페어런트 색상 그 하나밖에 없었고요. 이번에 서프 그린과 다프네 블루가 커스텀 컬러로 추가가 되면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가격이 오르고 시간이 오래 지나서 가격이 또 오르고 코리형 몸값이 올라서 가격이 오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올랐습니다. 점을 몇 개를 찍어야 돼요? 점을 막 많이 찍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83, 은총 씨는 85점, 84에서 평균 84점 나왔고요. 오. 은총 씨 더 이상 구차해지지 말자. 저는 하이웨이 투 4. 네. 빡 4단으로. 구차해진다는 게 그거죠. 1단 1단에서 그러니까 4단으로 하려면은 5단으로 했다가 예, 저희가 이거 했잖아요. 시작했잖아. 하다가 4단 하면 시다가 아, 뭐. 이즈 이렇게 해요. 4단으로 가려면 5단으로 갔다가 하나 빼줘. 하고 구차해져. 이거 하지 말자고. 이거 하지 말자고. 이게 탁탁 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4단은 이렇게 5단까지 갔다 맞아요. 이게 안 그러면 그냥 결국에는 이게 뭐 라이브 많이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렇게 뭐 빵 뭐 하다가 이제 클린톤 바꿔야 돼. 마지막에 그 순간 옹졸해지는 그 0.1초 네,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빨리 돌아가야 되니까 이게 탁 하고 가면 좋지만 이게 순간적으로
탁탁탁 이게 안 해야 이게 연습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구차해지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미스터치가 날 경우에는 내가 원치도 않는 5단이나 3단으로 연습해야 되는 그래서 그냥 갑자기 이렇게 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은총 씨가 더 이상 이제 구차해질 필요가 없다. 네. 그냥 딱 누르면 바로 된다. 하이웨이 그냥 4단으로 가는 맞습니다. 거죠. 그런 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쉬운 거죠. 전묘법과 뭐 네. 구차해지지 않는 하이웨이와 이런 다양한 스펙들이 리듬 기타에 최적화가 되어 있어서 그때 또 좋은 평가를 받았었던 기타입니다. 자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네. 379만 9천원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 98.5cm, 무게는 3.38kg, 두께는 45+1mm, 12프렛 뒤뚤레는 76mm입니다. 애쉬 바디에 사틴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스펙들은 기존과 다 동일해요. 네. 네, 메이플 모던 D쉐임 4개 사틴 우레탄 피니쉬입니다. 디럭스 캐스트 쉴드 락킹. 락킹도 그리고 이게 좋아요. 전부 다 올 숏 포스트예요. 네. 네. 포스트가 다 짧습니다. 네. 숏 포스트. 네. 본넛에 42.86mm 너비 가지고 있고요. 로즈우드 지판의 지판 공률 반지름 혼합 공률입니다. 254mm에서 356mm로 가는 10인치에서 14인치로 가는 컴파운드 레디우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스케일은 648mm 22 미디엄 점버 프렛에 이 세이머 덩컨의 픽업 세트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들하고 넥은 같은 거예요. 머신 싱글 코일 그리고 브릿지가 머신 커스텀 스택 플러스라는 픽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의 트래블 블리드가 있고요. 네. 톤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이게 그 스위치 하이웨이 투 4가 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는 6세대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고요. 네. 네 그럼 은총 씨의 멋진 시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연이라고 할 게 있을까요? 아이 좋아요. 평소 그죠? 샘플보다 한 다섯 배 많이 치는 것 같은데. 그죠? 이게 4단? 마샬요. 아 좋아요. 코리왕의 뒤를 잇는 코리아 왕입니다. 아이 좋아요. 세팅은 뭐 늘 말씀드리지만 네, 볼륨 차이 나는 거는 살짝 바꾸면 네, 바꾸시면 네,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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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용으로 시작해서 김은총 마무리를 네. 해봤습니다. 이게 어쨌든 좋죠. 바로 돌아가는 거. 이러다가 팬더 얼마나 편합니까?
이렇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치다가 발로 치면서 밟으면서 끄면서 이제 클린턴으로 돌아갔을 때 네, 그렇습니다. 이 바로 4단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네. 4단 이 하이웨이 투 4가 진짜 꿀 기능이에요. 마샬이고요. 마샬 네. 게인. 네. 이거죠. 이거죠. 얼마 클래? 근데 시간 또 돌아가고. 아 이게 사람들이 코리오만 들려주면 오른손에 뭐가 들어가나 봐. 그렇죠. 짤랑짤랑하게 돼 자꾸. 좋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네 그럼 바로 코리아 왕의 코리아 왕 시연 네.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뿅. 맞습니다. 네, 역시 코리 웡 리듬 기타 머신 잘 들어봤고요.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코리 웡은 이렇게 전면법으로 하니까 그 본인은 힘들겠지만 우리는 구차해지지도 않고 얼마나 편해요. 그 탁 치면 그죠, 4단으로 딱 가니까. 네. 네, 편한 기타 그래서 코지 웡 드리겠습니다. 코지. 아, 코지 웡 알겠습니다. 저는 뭐 그냥 한 줄 평 이렇게 드릴게요. 이거는 시그니처가 아닙니다. 그냥 좋은 기타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 좋아요. 아, 시그니처가 아닙니다. 좋은 기타입니다. 좋습니다. 어, 저는 이제 뭐 하이웨이 투 4 그게 뭐 가장 큰 네. 어, 그거 같았는데 그냥 저는 그 저는 고속도로 리모델링 그냥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리모델링. 네, 컬러를 예쁜 걸로. 아, 아 맞아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고속도로 리모델링. 네. 네. 바로 한번 스쿼드 가 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2,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1이고요. 은총 씨는 사운드 32, 가성비 16, 편의성 18, 디자인 17, 총점은 83점입니다. 저는 사운드 32, 가성비 15, 편의성 18, 디자인 17, 총점 82. 해서 평균은 82점. 지난번에 비해서 야금야금 가성비랑 이런 거 조금씩 갈가먹으면서 84에서 82로 살짝 점수 조정이 됐네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그 코리용을 맞이했을 때 야 이 정도에 300만원 딱 완전히 300 몇십도 아니고 그죠. 303만원이었거든요 가격 괜찮다 이랬는데 이게 거의 또 이제 380돈이 되니까 그죠. 약간 이제 느낌이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성비 점수 15, 15, 16이면 아직도 좋긴 한데 그때 워낙 좋았었던 거고
네, 84에서 82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엄청난 고득점을 보여주는 코리옹 시그니처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커스텀 샵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900만 원짜리입니다. 899만 8천 원. 900만 원을 주면 2천 원을 돌려주는. 네. 그런 기타를 가지고 가성비 박살 나겠네. 맞아요. 가성비 뭐 또 예, 박살 나죠 또. 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커스텀 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무리 네. 주시죠. 유튜브가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 됩니다. 기어 타임스. 마무리도